여기는 2억 년전 고생대열 바다입니다. 고생대열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는 저 생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삼엽충입니다. 순우리말로는 새쪽이라고도 불리죠. 몸통이 왼쪽 가운데 오른쪽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삼엽충은 고생대 내내 바다에서 생활했는데요. 특히 고생대 초기에는 화석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수가 살아서 바다의 지배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생대 후기에는 그 수가 점점 줄어서 고생대의 가장 마지막인 페름기에 삼엽충은 완전히 멸종했습니다. 삼엽충은 넓은 바다에서 살며 광범위하게 화석을 남겼고 고생대 내내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고 분화했기 때문에 고생대의 표준화석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지층에서 삼엽충이 발견되면 그 지층의 나이를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삼엽충은 곤충과 같은 절지동물에 속합니다. 절지동물은 몸과 다리가 여러 개의 마디로 나누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삼엽충도 머리, 가슴, 꼬리 그 세 부분이 명확하게 나누어지고 가슴 마디 하나하나에 다리가 한 쌍씩 붙어 있었습니다. 삼엽충의 등 부분은 방해석 성분의 외골격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당했을 때 삼엽충은 몸을 말아 등 부분의 외골격으로 몸을 감쌌습니다. 또 외골격의 머리 부분에는 마찬가지로 방해석 성분인 겹눈이 밑에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화석으로 보존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이 외골격과 겹눈입니다. 삼엽충 화석은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발견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강원도 영월과 태백 지역에는 고생대 지층이 있어 삼엽충 화석이 많이 발견된답니다. 여러분도 영월이나 태백에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마디마디로 나누어진 삼엽충 화석을 찾아보세요.